네, 요 자리 나오면서 지금 분봉에서는 매도 신호도 같이 나와줬고요. 지금 상방으로 올리는 이 부분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파동이 한 번에 쭉 떨어지진 않겠죠. 하방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도 한번더 파동이 음봉 생겼다가 한번더 양봉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437 자리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매도 잡으시면은 더뭐 445까지도 갈수 있으니까요. 더 좋은 자리에 잡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만 톡 찍고 가면 못 잡고 손해 보면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대신에 그냥 네, 반대로 여기를 그냥 쭉쭉쭉 올려 치잖아요. 한번또 치기 시작하면 고점 깰 때까지 뭐 눌림 없이 그냥 쭉 쭈루룩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손실이 안날수 있겠죠. 손실 예방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고요. 뭐 요즘 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전에도 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표발표가 있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퍽퍽 튀고 빨라진다 그러면은 지정가로 대놓는 것보다 자리에 왔다가 올라갈 때 MIT로 체결해서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거는 뭐 방법적인 거니까. 네, 하방으로 눌림을 아직 한번 주질 않았네요. 틱 차트에서만 약간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분봉에서는 전혀 파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대는 대부분 틱 차트하고 분봉하고 거의 뭐봉 개수 비슷하게 MIT로 걸어도 바로 체결된다고요? 네, 비슷하게 봉 개수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틀어져 있어서 네, 좀 차이가 나죠. 틱 차트하고 3분봉은 MIT로 걸어서 바로 체결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요런 식으로 자리가 왔단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내력 지나가서 걸었는데 바로 체결됐다고요? 그럼 바로 내려갔다 올라온 거네요. 쭉 지나간 건 아니고. 그러면은 수익으로 가지 않나요? 여기서 내려갔을 때 MIT를 여기다가 걸으셨으면 올라갈 때 여기 체결되고 이렇게 딱 체결되고 네, 파동이 뭐큰걸 어쩌겠어요. 그 안에서 자동으로 익절을 네, 걸어 놓으시고 일단은 뭐 수익이시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은봉이 이제서야 좀 떴고요.
네, 상방으로 한파동 더 올라오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부산 해운대 가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옷도 훌러덩훌러덩 잘 벗고. 전 작년 여름 밤에 친구 만나러 잠깐 갔었는데, 바닷가는 남자 많냐? 왜 외국인들은 해변가에서 여성분들도 비키니 입고 다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네, 초코라떼님 어서 오세요. 아, 작년에 해운대가 아니라 광안리로 갔었죠. 광안리로 갔다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시간봉에서 보시면 뭐 아래 위로 그냥 흔들면서 횡보하고 있고요. 어느 방향성을 주면서 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금은. 네, 내일 정예원 방송이잖아요. 내일 정예원 방송이니까 그때 파동 마디하고 그 파동 마디에서 진입가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MIT 아니면 시장과 진입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아셔도 어쨌든 마디카도 어느 정도는 구하실 줄 알아야 되니까 마디카를 드리긴 하는데 뭐 본인들이 직접 뭐 다른 종목이나 그런 거를 하실 때는 또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네.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마디카만 믿고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전체 움직임을 보시면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쵸. 저녁 때, 네,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횡보 중이지만, 내일도 횡보를 좀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겠죠. 네, 미국서 나온 보고서로 뭐 2028년 인간 멸종을 경고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몇년안 남았네요. 네. 눈 깜짝할 사이인데. 네, 연승님 어서 오세요. 28년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말론이 아니고요. 그 AI 그쪽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서 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AI 막 그렇게 나오고 난리 날때 우리 6개월만 개발하지 말고 네, 4년 뒤요. 4년 동안 열심히 즐기시고, 네, 4년 뒤에 빠이빠이 해야 되겠네요. 네, AI 어쨌든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네, 그쵸. 근데 기업체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니까 AI 지금 AI 그런 툴들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지금은 뭐 이제
핸드폰에도 다 깔려 있고. 자동 매매요? 자동 매매 AI로 되는 게 있나요? 있겠죠? 네, 즐기셔야죠. 자동 매매 뭐 AI라고 하더라도 AI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뭐 AI로 해서 개발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었고요. 네, 예전부터 다 인공지능, 자동매매, 뭐 AI 뭐 이러고 많이 나왔죠. 자동 매매면 전부 다 AI라고 붙이고 그랬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저희 나라에 그러고 말라리아 경보 발령했다는데요.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뭔가, 네. 골고루 계속 터지죠. 이제 휴가철 끝나고 8월 말부터 네, 말라리아의 뭐죠? 코로나의 금융 위기에 휴가 가신 분요? 네, 대박님도 휴가 다녀오지 않으셨나요? 물리셨겠네요. 네, 그리고 동해 쪽으로는 요즘 또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파리하고 막 그런 것들.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러던데 어떤 네 유튜버 봤더니 계속 퍼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형 해파리. 뭘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수거도 하고 치우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양을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움직임이 30분 지났는데 움직임이 없네요. 거의 다 올라왔고요. 지금 조금 남았네요, 이제. 네, 지금 한 틱을 안 찍었네요. 네, 급락을 하고 그 부분을 다 메꾸러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게 뚫고 올려서 지그재그선 위로 여기 초록색 지그재그선 또 이제 중기평선 있죠. 이 위로 안착을 하면 다시 상방으로 좀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린 폭만 올려놓고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방으로 다시 저점 깨고 더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이야 어떻게
뭐 파동 상관없이 나스닥 올리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저희 나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네 급락한 부분을 다못 채웠죠. 보통은 이렇게 개파락하고 나면 그 개파락한 부분을 메꾸러 뭐 며칠이 지나서 아니면은 한 달이 지나서라도 그 개파락한 부분을 메꾸러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네,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나스닥은 이미 다 올라와서 채운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빼기 시작하면은 저점 깨고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 횡보성으로 가면서 네, 상방으로 이렇게 많이 못 올리고 횡보성으로 가면서 그냥 약간 상방으로 갈줄 알았는데 상방으로 쳐 올렸다가 쳐 내리고 이러네요. 더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죠. 네, 지금 10시가 거의 다돼 가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없네요. 살짝 검은색 지그재그선 상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매수를 335 위에서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여기서 잡으려면 요 안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 그냥 쭉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안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고 있고요. 뭐 내려온다면은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올 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 잡아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 백틱으로 걸어놔서 백틱이 청산됐는데 조금 더 길게 봤었어도 되죠. 파동이 네, 아직은 두 번째 파동이고요. 한번더 올리겠죠. 지금 4호선은 바로 위에라서 여기가 네, 몇틱 차이 안 나죠,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네, 소리가 여자애가 맨날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뭔가 삐져 있고, 역시 여자들이란. 안아주고 있으면 여자애는 정말 애기처럼 계속 낑낑거리면서 말하듯이 웅웅거려요. 잠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미장 15분 지났으니까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고 있네요, 아직. 네, 아빠한테 맞았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좀 지는가 싶더니, 아기 때는 이겼거든요, 더 커가지고. 근데 성장하면서 남자애가 더 커지더니 남자애가 이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는 또 다시 여자애가 이겨요. 악바리처럼. 네, 지금 계속 제자리에서 와리가리만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봉에서도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보다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파동, 지그재그선 뚫으면서 지금 세 번째 파동이 됐고요. 이 하방에서 여기까지 올린 파동이 잘하면 뭐한번더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다려 보고 있는 거고요. 요게 중간에 요 파동이 좀 애매할 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미장 전후로 진입한다고 하는 파동이
지금 여기로 나온 거죠, 상방으로.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잡아야 되는 거고, 하방으로 만약에 여기서 한번 정도 더 내려왔다면, 아까 미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가로라도 여기서 매수를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방으로 튄 거고요. 쟤네 조금 더 커지면은 소리가 더 우렁차지겠죠? 네, 이제 미장은 좀 진정이 된것 같고요. 움직임이 조금, 그래도 아직 뭐 호가창에서는 널뛰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워낙 파동 크기가 크니까. 네, 쟤네들이 오늘 쉬지 않고 싸우네요.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하방으로 파동 만드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는 중간에 또 다른 위치 있는데, 지금 이세 개는 다 잡힌 거죠. 잡혔는데, 네, 너무 물타기가 되니까 요거는 지금 내려왔으니까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8604.25. 여기는 지정가로 잡아도 될것 같긴 한데요. 혹시 모르니까. 아직은 뭐 하방으로 파동이 그려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하방으로 파동 하나 정도 그려지는 것 같고요. 네, 드디어 사륙이 깨고 지그재그선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사사
1.50.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다 내려왔는데요. 좀 강하게 내려쳐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사 1.50은 그냥 흘려보냈고요. 408. 네, 올라가네요, 또. 네, 지그재그선 지금 찍으면서 조금 더 내렸다가 올렸는데, 좋은 자리에서 잡으려다가 조금 놓쳤네요. 네, 지금, 네, 440. 청산은 440에 다 했고요. 잘 올라가네요. 일단 80틱 이상 올렸으니까 청산하실 분들은 아니죠.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파동으로 잡은 거니까 네, 상방으로 파동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61선 뚫고 있고 지금 150틱 정도 올리고, 네, 아직 양봉으로 안 바뀌고 있는데요. 양봉이 바뀌고 상방으로 좀더 올릴 때까지 보겠습니다. 네, 200틱 올렸고요.
네, 중기평선 바로 앞에 있는데 그냥 멈칫멈칫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기평만 뚫으면 바로 300틱, 400틱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뚫고 그 근처에서 지금 머뭇머뭇하네요. 네, 일단 끊고요. 네, 지금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조금 더 밑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내려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네, 여기 올라갈 때 잡았는데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해도 이게 네, 50틱, 아, 60틱 가까이 나오죠. 여기서 요만큼 올린 게 뚫리면서 올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파동을 원래는 두 개까지 볼수 있는데요. 상방으로 이 분봉에서 두 개까지 볼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매수 추세가 끝나고 매도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끊었고요. 이제 30분 되면 또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애들이 아까 싸우다가 짖으면서 매트를 다 뜯어놔가지고 또 뜯어서 그냥 뜯는 건 괜찮은데 뜯어서 먹어가지고 큰일이죠. 그래서 혼냈더니 구석에 가가지고 짱 박혀있네요. 네, 그래서 잠시 달래주고 왔고요. 그 효자손으로 주변 네, 소리만 질러도 먹히긴 하는데요. 좀 심하게 혼낼 때는 효자손으로 소리 나게 주변에 팍팍 치죠. 좀 깜짝깜짝 놀래서 뒤로 물러나게끔.
네, 그렇게 몇번 하면 한 번에서는 안 먹히고요.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효자손 들고 가도 겁내는 게 아니라 들어 누워요. 배 긁어달라고. 네, 408 자리도 왔다가 살짝 올리긴 하네요. 따로따로 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혼났다고 삐져있다가 쓰다듬어주면 또 좋다고 또 점핑점핑하고 먹을 거 주면 또 좋다고 또 장난감 갖고 놀고 참 속도 좋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저렇게 속 편하게 살아야 행복하기도 하고, 네, 무슨 그런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증 없이 지낼 수 있을 텐데, 네, 4년만 네, 재밌게 살면 되고요. 네, 조금씩 내려오고 있네요. 근데 4년 동안 말 그대로 그때 뭐전 세계가 한 번에 멸망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명씩 죽어나가거나 사람이 노예가 되거나 그러겠죠. 시한부 인생인데, 그러면은 4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뭐 하실 건가요? 네, 체력이 좋으면 노예가 되겠죠? 네, 네, 확정처럼. 뭐, 미국 정부 보고서라니까. 저희 나라 보고서보다는 네,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보고서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또뭐 조치를 취하기도 하겠지만, 기업체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영화에 나오듯이 한 기업체에서 네, 로봇과 AI 세상을 다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인간을 노예로 다 부릴 수 있겠죠. 그럼 나라가 필요 없겠죠? 나라보다는 기업체가 더클 테니까. 네, 408 자리에서 잘 올리네요. 일단은 하방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밑에는 335 그대로 기다려 보고요. 네, 18520.75 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520은 순식간에 체결이 돼서 순식간에 수익 나고 끝났는데요.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13분, 12분 정도, 12시까지 그 정도 남았는데, 네, 상방으로 더 올리네요. 네, 일단 내일은 정회원 방송이니까 정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상방으로 매도 자리들은 조금씩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 항생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